백령도 쪽빛 바다 위에는 놀라운 생명체가 있다. 육중한 몸매의 점박이 물범. 물범은 해마다 봄이면 백령도를 찾아와 나른한 계절을 보낸다. 물범은 서해안에 남은 마지막 해양 포유류. 분단된 조국은 남과 북으로 이념의 선을 그어놨지만 바다의 자유는 아무것도 거칠 것이 없다. 휘감긴 철책이 산허리를 가르는 동부전선. 가파른 산턱은 살아있는 자연의 화석, 산양의 삼터다. 남과 북의 접경지역은 사냥에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자 풍요로운 생명의 땅이 되어준다. 여기는 DMZ, 한반도 최대의 생태 낙원. 살아있는 모든 것은 아름답다.